부담되게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퀀텀 바스켓볼을 운영 중인 김현중 대표라고 합니다. 바스켓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. 선수들 혹은 모든 농구인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프로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고 포지션은 가드 역할을 맡으면서 팀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 플레이 스타일은 막 뛰어다니고 힘을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. 동작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박자를 좀 끊어서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을 좀 선호합니다. 동작의 정확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이제 신발이 안 미끄러지는 걸 가장 선호하고요. 제 발에 이렇게 양말같이 착 감기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합니다. 제가 농구와 리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서 하진 못할 것 같고, 어쨌든 저는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플레이에 집중할 때 장단점 같은 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. 제가 행사 같은 거 좀 다니면서 커리 10을 신고 1대1도 많이 해보고 레슨 하면서도 많이 신어봤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제가 발이 굉장히 예민한데요. 그래서 제가 선수 때도 막 브랜드 있고 이런 신발을 막 선호한 건 아니고, 그냥 저는 제 발에 착 감기고 안 미끄럽고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너무 좋아했거든요. 그만큼 발이 좀 예민하고 저한테 맞는 것만 신는 스타일인데, 이번에 커리턴을 딱 신었는데 새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신는 순간 발을 굉장히 감싸지고, 아 이거다, 내 신발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. 근데 좀 신기했어요. 발이 예민하셔서 신자마자 아시죠? 알죠. 신자마자 아 불편하다, 그냥 안 뛰어져요. 다리가 안 나가거든요. 근데 신자마자 딱 알겠더라고요. 아 감싸준다, 편한다, 편하다. 정식 코트에서도 뛰어봤고, 그리고 3대3 요즘 많이 하는 3대3 야외 코트에서도 뛰어봤는데, 예 야외 3대3 코트 바닥에서는 안 미끄러졌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. 제가 노후된 체육관하고 좀 관리가 잘된 체육관 둘 다 뛰어봤거든요. 노후된 체육관에서는 살짝 이 재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아니면 그 코트가 원래 미끄러운 건지도 모르겠고 좀 미끄러움을 좀 많이 느껴서, 반대로 바로 다음날 이제 좀 관리가 잘된 체육관 가서 뛰었는데 그때는 접지력도 좋고 너무 안 미끄러져가지고 발도 편하고, 발이 편하다 보니까 코트에서 플레이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그 약간 노후된 체육관만 피하면 최고의 신발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신발끈 묶을 때 있잖아요. 저는 이 신발끈 묶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. 쫙 감싸줘야 돼요. 그리고 꽉 묶었을 때, 신발끈 꽉 묶었을 때 발이 좀 안 아파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 꽉 당겨고 이렇게 쫙 당겼을 때 발이 더 안정감 있게 조여진다는 느낌? 예, 안 아파요, 발이. 진짜 세게 했는데도 안 아파요. 원래 세게 딱 당기면 여기 발 등하고 여기 혀 있는데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, 제가 아킬레스건이 안 좋거든요. 여기 뒤쪽이 아킬레스건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? 여기 쏙 들어와요. 네. 그래서 그 기분도 너무 좋고, 내 아킬레스건을 잡아주고 있다. 뭐 디자인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좀 화려한 거가 멋있더라고요. 이런 포인트 준 게 조금 멋있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아, 이거는 이제 스페셜 키트로 이제 받은 건데요. 이제 커리 10이 이제 들어와 있는 보관함이죠. 라카룸처럼 이렇게 잘 재현해가지고 이제 열었는데 신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라카룸을 활용할 수 있는, 자기만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. 이제 키링, 이제 커리 10 키링, 그리고 이제 이거 뭐죠? 그립톡 이게 들어가 있고, 이건 뭐죠? 페이퍼 아트 킷. 아 이게 박스였어요? 나 10만인 줄 알았어 진짜. 우와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고? 아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. 언더아머에서 마음 먹었네요. 아 커리죠 당연히. 당연한 거 모르고.